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 부대 장병 중 247명이 코로나에 걸려 이르면 내일 군 수송기로 전원 귀국합니다. 기양제에서 식자재를 받는 과정에서 첫 감염이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로 집계된 가운데 고3 수험생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걱정보다는 공부에 집중해서. 날짜 오류와 명단 누락으로 인한 접종 차질도 빚어졌습니다. 경기도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는 SNS 채팅방을 운영했다는 이낙연 후보 측 주장에 이재명 지사가 해당 인물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10월로 연기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기습폭우도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에어컨 가동에 일부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교도소에서 기동량한 방법을 바탕으로 필로폰 제조 방법을 독학한 30대가 부산 시내 원룸에서 혼자 필로폰 33억 원어치를 만들다 검거됐습니다.